오늘은 요청으로 만성폐쇄성 폐질환에 쓰이는 약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질환은 호흡기 질환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국내 300만 명에 이른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 주요 원인은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중년 이후부터 서서히 숨이 차는 증상으로 오랜 기간 담배를 피운 사람에게 잘 발생합니다. 또는 기관지나 폐의 비정상적인 염증 반응으로 폐기능이 점차 저하되어서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등의 폐활량이 감소되는 만성질환입니다. 대표적으로 폐렴이나 폐결핵, 폐경색, 만성기관지염, 폐농양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약용식물은 대체적으로 호흡기 장애를 포함한 복합질환에 유익한 효과가 있는데 이에 검증된 약초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북나무에 기생하는 오베자입니다. 북나무 잎자루의 날개에는 진딧물이 기생하는데 풍선주머니 같은 혹이 툭 튀어나온 벌레집을 오베자나 충형이라 하고 이를 약으로 이용합니다. 오베자는 시고 짜며 평하거나 차가운 성질로 폐와 위신에 작용됩니다. 오베자에 관한 만성폐쇄성 폐질환에 관한 실험에서 강력하고 높은 항균활성 작용이 있었습니다. 특히 폐포에서 대식세포와 림프구의 수를 감소시키고 폐질환에 의해 증가한 사이토카인의 양을 현저히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베자를 투여한 실험군은 3주 동안 담배연기 노출군과 비교해서 상대적 발열량이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폐에서 확장된 폐포와 염증세포 인자를 크게 감소시키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베자는 급격히 확장된 폐포 크기를 의미있게 감소시키므로 만성폐쇄성 폐질환 치료 및 예방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분석하였습니다. 오베자는 10월에 잎에 생긴 벌레집을 따서 증기에 쪄서 말리시면 됩니다. 물 1리터와 오베자 20g을 넣고 물이 끓으면 약불로 줄여서 10분간 끓인 후 한 잔씩 마시면 됩니다. 또는 한량 반쯤 태워서 가루내어 벽오동 크기로 빚어 환제로 만들어서 1회에 20판을 복용하면 됩니다. 때론 술이나 미음을 만들어 함께 먹어도 됩니다. 오베자는 탄닌 성분이 수렴작용을 하기 때문에 변비가 심한 사람은 사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몸에 잘 맞질 않으면 알러지와 두드러기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사용을 금합니다. 다음은 꿀풀과 여러 해살이 식물인 광대수염입니다. 광대수염은 전국 산지의 약간 그늘진 곳에서 자라고 높이는 30에서 60cm입니다. 줄기는 네모지면서 털이 조금 있고 잎은 마주나며 끝이 뾰족하면서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습니다. 어린 수는 식용하고 꽃과 뿌리 및 전초를 뜯어서 그늘에 말려 약용합니다. 맛은 달면서 평하고 염증과 출혈을 잘 먹게 하는 약재로 폐질환의 특효제로 많이 쓰입니다. 특히 폐혈로 기침할 때나 피가 섞여 나오는데 사용하고 가래와 천식을 잘 먹게 해줍니다. 대한약치마회지 특허 논문 보고에서 광대수염 추출물이 기관지 평활근 수축과 폐쇄성 폐질환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였습니다. 이는 힌지의 기관지 평활근 수축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로서 광대수염 페놀 함량을 기준으로 추출물을 만들어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광대수염 추출물 5mg 농도에서 테오필린과 비슷하게 염화칼륨으로 유도된 기관지 수축을 유의하게 감소시켰습니다. 결론적으로 기관지에 이완 효과가 있는 광대수염은 천식과 폐쇄성 폐질환 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유용한 후보물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임상시험에서는 광대수염으로 약을 써서 폐혈로 기침할 때와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과 객혈 혈림에는 건조시킨 광대수염 전초와 녹함초 각 15에서 20g을 배합해서 씁니다. 물은 700mg을 부어 끓인 다음 다리내글 반으로 나누어서 아침과 저녁으로 복용하면 됩니다. 또는 광대수염 13돈을 갈아 맹문동이나 도라지와 함께 배합해서 가루약을 만들어 쓸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신선한 것은 1인양을 사용하시면 되고 당뇨에도 유효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광대수염은 별다른 부작용은 없지만 많이 먹으면 구토나 복통이 생길 수가 있으니 주의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